와 경험치 진짜 안 오른다. 이래서 영주가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사냥하는 거구만. 영주 오늘 19세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요. 아니요. 일단 여러분들 우리 사냥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. 오랜만에 사냥합시다. 오 잠시만요. 에스페라. 야 이거 영주가 어디서 사냥했더라? 에티? 에티? 어 그 뒤. 얘 그날의 그 뒤 몇이에요? 그 뒤 3이에요? 오케이 오케이. 오랜만에 사냥 방송 좀 해볼게요. 영주만 레벨업 하니까 좀 레벨업 속도가 좀 더뎌서 저도 좀 같이 하려고요. 네. 아이 뭐 사냥을 할 줄 알아야 하나?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. 그래도 게임 BJ인데. 형이 슬샵. 게임 BJ라고. 형은 23성 BJ야. 망가도 경고. 너 조심해. 사냥을 어떤 식으로 하지? 여기로 와서. 아 저 사출기로 잡고 올라와서 왼쪽 넘어가면서 사출기를 위에 잡고. 왼쪽 넘어가면서 사출기를 위에 잡고. 사냥을 할 줄 알아야 하나? 그냥 감으로 하는 거지. 그래도 게임 BJ인데. 저 위에 안 잡히는 거 저거 어떻게 하지? 카페 열게 고마워. 형 16살 우리 조카도 형보단 빌드 잘 짜겠다. 아니 위에 닿는데? 봐봐 위에 닿잖아. 그리고 저 우다가 좀 잡아주지 않겠나? 사냥은 영주 시키고 형은 두 갈래 길 가서 달팽이 던지기나 하고 놀아. 보스는 먼 보스야. 내가 진짜 나중에 진짜 와 팡이 컨트롤 지린다. 내가 이런 소리 듣는다. 내가 진짜 연습한다. 좀만 기다리세요. 형이 컨트롤 연습하는 거보다 아들 하나 낳아서 메이플조끼 교육 시키는 게 더 빠를걸. 아니 왜 내 방송 왜 갑자기 왜 이러지? 왜 이렇게 까는 애들이 많아? 네 10개 고맙습니다. 형은 강화할 때랑 큐브할 때가 제일 멋있어. 레이드 가봐야 버프 프리저 뿌리고 다니잖아. 아니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. 너무 경고. 아 맞다 경험치 총 확대. 아 맞다 네, 편안하세요? 잼도 확대해주세요. 네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이거 해드려야 돼. 5시 강동원도 확대해주세요. 아 그 뭐 해야 돼요? 아 신전이 더 느려요 아델은. 네, 아델이 신전이 다른 직업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가지고 여기가 더 빨라요. 이게 왜 좋냐면 여기 그 경험치 테스트를 영주가 해봤대. 근데 여기서 원래 내려갈 때 속도가 이 정도 걸리거든요? 느리죠? 근데 얘는 스킬 쓰면 그냥 바로 내려가요. 그래서 이제 좀 한 바퀴 도는 게 빨라. 아 그래서 아델은 여기서 하는 게 좋대요. 그건 영주 손이라 그런 거고 형은 카루타 최적화라 다르지. 영주 이걸로 보스 시켜봐. 저번에 히어로로 대결했다니까. 그 루시드 노말 루시드 솔플 격파 내기 했는데 내가 이겼다니까. 영주가 뭐 사냥은 잘할 수 있는데 보스는 영주도 메알못이야. 히어로 굴럭 못 잡았었지. 매획 드랍셋 끼고. 근데 아델은 잡히는 거지. 히어로 내 기억으로는 이거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. 매획 드랍셋일 때는 여기에다가 소환해도 위에 닿아요? 오! 어 그러네. 중앙에서만 쓰면 되네. 저거 설치하는데 후딜 생겨도 저게 좋다는 거예요? 여러분 맞아요? 영주가 설치기 하면 더 안 좋다던데. 영주가 그럼 메알못이었구만. 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매서 쓰는 양을 생각을 하면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솔직히 매획 드랍템 필요 없는 것 같은데. 저거 팔아서 아이템 맞추는 게 개이득인 것 같은데. 와 경험치 진짜 안 오른다. 이래서 영주가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사냥하는 거구만. 영주 오늘 19세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요. 내가 딱 여기 와서 사냥 열심히 하고 있냐? 이러니까 그 막 이렇게 노출하고 있었어. 그래서 좀 당황해 하더라고. 그래서 이거 드라마 뭐냐 이러니까 뭐였더라? 나중에 물어보세요 영주한테. 저기 트윙 두 마리 개굴편에. 잠시만요 소식 드릴게요. 가세요. 무기 안 떴나요? 어떤 무기요? 아 23성 안 됐어요. 22성입니다 무기 지리네요. 눈정화 되네요. 이거는요? 은비님? 와씨 이걸 못 먹네. 와 밸런싱 또 코잼으로 또 저러고 있네 진짜. 얼마 전에 너 네 유튜브에서 내가 뺏은 거 박제당했으면서. Nope. 와 씨! 야 씨 나 뭐하냐 진짜. 왜 불점을 해가지고 이걸로 치네. 아 호르시 어떻게 했냐고. 큐 돌리려고 팔았다고. 차 없다고요 지금.
위글리. 와 진짜 밸런싱 저거 호다닥 밀기어 쓰는 거 봐. 어 이거 호다닥 아우 귀찮네 그냥. 와 진짜 레벨업 진짜 와 힘들구나. 와 이렇게 사랑했는데 7% 올랐네. 8%? 270레벨에 시간당 0.5%라고? 와 야 그럼 270레벨 때 죽어가지고 경험치 깎이면 어떻게 되냐? 그럼 진짜 막 매점 마렵나? 와 소름이다 생각도 하셨네. 야 5시 강동원 살인 미소 보여줘. 근데 내가 예전부터 하이님 차은우랑 섞었는가요? 많이 들은 게 중원이랑 강동원 좀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. 어렸을 때. 좀 느낌이 있다? 뭐 이 정도? 봄세대 강동원 실제로 봤는데 1도 안 닮음. 너 나 실제로 봤냐 봄세대가? 너 나 실제로 안 봤잖아. 그런 건 아직 불공평한 거지. 뭘 몸세대 그 실제로 왜 이봐요. 인벤의 집열쇠 이거 제가 받은 거 아닙니다. 이거 영주가 받아놓고 봉인해버려가지고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풀었네. 아씨 이거 숙제로 버려올게요.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. 어제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헤엄치시던데 같이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했어요. 아우 고맙습니다. 야 10개가 고맙습니다. 부산 아쿠아리움이야. 아 나 코인샵 쇼핑하기로 했지? 아 일단 여러분 사냥 좀 지루하네요. 정주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난 사냥 2시간이 한계인 것 같다. 야 뭘 사야 되지? 일단은 4600개인데 필수템을 한번 보자. 패티 하나 사라고? 얘 국룰이에요? 하나 정도 있어야 돼? 오케이. 아 귀엽긴 한데 한편으로 역겹네요 진짜.